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사업을 하시든 작은 사업을 하시든 직원을 써야 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직원들을 어떻게 뽑아야 돼? 뭐 이렇게 스펙만 보고 뽑았다가는 이 영 뭐 한 일 가르치고 놓고 나니까 나간다든지 아니면 일을 좀 제대로 못해요. 예, 그리고 원했던 그런 성과보다도 뭐 훨씬 못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을 즉시즉수에 도대체 어떻게 뽑으면 돼? 사주팔자를 보고 뽑으십시오. 사주팔자를 보고 뽑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직원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주팔자, 자기 운세를 딱 보면 아 나는 이런 쪽에 적성이 맞아. 나 이런 쪽을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그쪽으로 일을 찾아가는 게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거죠. 근데 육학에 그런 게 있냐?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 이제 비경, 급제, 식신, 상관, 정관, 판관, 비경,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인수, 편인이라는 이제 10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주팔자에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갖다가 육신으로 바꾸면 방금 말했던 이제 그 비견부터 맨 마지막에 편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게 사주팔자를 보면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요즘은 뭐 앱이 있습니다. 앱. 근데 그 앱을 가지고 이렇게 봐도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의 그 사주가 다 찾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견을 쓰는 사람 이제 그다음에 뭐 급제를 쓰는 사람, 뭐 정관 편관을 쓰는 사람, 정제 편제를 쓰는 사람, 인수 편인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쪽의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그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 편의점 샛별인가? 그거를 이제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하나 문제가 그게 밤 10시에 해요. 제가 9시 되면 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저 도저히 그거 보려고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중간에 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재방송을 봅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 샛별이 보면 이제 거기에 편의점이 고객을 대하는 그저 장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 이제 알바생을 이제 구한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뭡니까? 사람이죠. 고객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육신으로 다닌다 그러면 비경급제입니다. 비경급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사주를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과 이제 좀 사이가 유대가 좋은 사람들.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비경급제가 분명히 이제 좋다, 이걸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 이제 좋다를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희신, 아주 기쁘다, 이런 희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 사주를 보면 비경급제가 희신이거나 용신인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람한테 잘합니다. 뭐, 시키지 않은데 잘합니다. 서글서글하니, 이렇게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비경급제가 이제 흉신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걸 기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경급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하고 이상하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절대 안 집니다. 예, 안 지고, 또 그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30분을 못 넘기죠. 조금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괜히 싫어지고 미워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사주에 나타나 있어요. 비경급제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책을, 사러 좀 큰 서점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거 가가지고 같은 말도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 또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을 막 그냥 확 이렇게 꼭지가 돌게 할까? 정말 나 그 친구가 그 이제 종업원의 사주가 궁금합니다. 근데 궁금할 것도 없죠. 보나 마나 비경급제가 나쁜 귀신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딱 첫 마디부터 그냥 갑자기 화가 팍 올라옵니다.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경급제가 귀신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사실은 안 좋고, 그리고 그 이제 알바생을 이제 고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손해죠. 왜냐면 손님을 쫓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에는 보면 이제 그런 게 다 나타나 있어요. 네,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비경급제가 귀신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딱부지 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잘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 육신에서 보면 이제 정관, 평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관, 평관을 이렇게 이제 정관이나 평관이 용신인 사람, 희신인 사람들은 딱 전부 다 법과 원칙대로입니다. 그거는 막 시도 안 먹힙니다. 막 뭐든 원칙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 이제 그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죠.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잘하죠. 타협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또 단점도 있죠. 또 단점은 어지간하면 우리가 피하고, 장점은 어쩌든 살리는 게 제일 좋죠. 자, 오늘은 사람 쓸 때 사주팔자 보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도 좋고,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적성을 보고 그 일을 선택하는 게 이제 좋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야지 서로가 낭비가 아니죠. 네,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적성을 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그게 사실은 본인한테도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고용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을, 그것 때문에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요리조리 해가지고 서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임한석, 이제 제 이름이 임한석이에요. 임한석 생활역학, 임한석 생활역학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많은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아마 한 뭐 하여간 엄청 많습니다. 뭐 몇백 개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걸 보시면 이제 또 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한 시간짜리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온 거는 다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이제 전문가 학습 패키지, 이제 그건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또 이제 그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한번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